그 시대 때 경영학 분야에서 이만한 학문적 성과를 내신 분은 비견하기 쉽지 않다. 근데 그것보다 더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, 윤리적으로 그리고 가치라는 측면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제가 제 삶에서 정말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 빼놓고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저는 김민수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어머니하고 또 만나서 이루신 가정은 정말 자상하게 두 분이 서로 보완하시면서 사셨거든요. 그래서 자상하다는 거는 뭐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다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는 게 좀 다른 점이셨던 것 같고요.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. 또 어떨 때는 특히 가정이나 아이들 차원에서는 아버지께서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은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. 그런데 뭐가 섞여 있거나 좀 다른 종류의 용액일 때는 끓는 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빨리 철들고 빨리 끓고 어떤 거는 정말 한참을 아무리 끓여도 미동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끓는 점 도달하면 분명히 또 변화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소소하게 그냥 이제 아이들 볼 때 또는 이제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. 비교는 불가할 것 같고요. 그분 워낙에 특출하게 가정과 학교, 직장과 교회 이 세 가지 영역에 그걸 통합적으로 또 잘하신 분이라 뭐 저는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한 그 방향성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이제 강연할 때마다 하신 말씀인데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하는 것, 그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.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, 그 세 가지를 늘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인데, 뭐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뭐 따라가려고 애를 써왔지요. 공부와 바깥의 일을 잘할 때 또 칭찬을 해주시고 추천서를 아주 시원하게 써주시고. 그분 추천서면 모든 게 다 됐어요. 한국 사회와 외국 사회가 모두 인정하는. 그래서 김인수 교수 추천서면 진짜 보증수표였습니다. 연암재단에서 주는 해외 파견 교수 됐을 때 마지막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합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저랑 1대1로 1시간 디베이트를 했습니다. 마지막에 지도교수 또 물으시더라고요. 김인수 교수랑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다고.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.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여기서 또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되네요.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삶 자체가 제가 교수님을 만난 이후 삶 자체가 김인수 교수에 대한 감사함. 어떻게 한국 기업이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가. 특히 기술 능력을 학습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그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개척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연구 업적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인정받는. 예를 들면요, 제가 그 앞에서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군데서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 논문집이 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디벨롭먼트 스타디즈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스페셜 이슈를 하나 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데
Industry and Innovation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 In Memoriam, Rinsukim, 1938 to 2003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국제적인 학술지에서 그분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렇게 따로 기리는 스페셜 이슈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익셉셔널한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김민수 교수님이 연구해 오신 그 분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연구 업적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, 인정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많이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좋은 분이었구나 그냥 막연히 나는 것 같아요.